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절의 강선을 변형해서 고려한 겁니다. 제 71회고요. 그리고 강제보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A에는 단순 지지되어 있고 B에는 강선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때 하중 P가 200kg F가 자유단 C에 가 있대. 이때 점 C의 처짐, 입실론 C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재력 산정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이 단순부의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강선이 스프링이 있고요. P가 들어오고 여기에 자연력 T가 있고 인장력 그 다음에 여기가 RA, A죠. 여기서 거리를 2B, 3B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선 K입니다. K의 인장력을 스프링으로 치 안에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시그마 MA는 0, 마이너스 T 곱하기 2b 플러스 p 곱하기 5b는 0. 따라서 인장력 t는 2분의 5p 방향은 위로입니다. 시그마 fy는 0입니다. 마이너스 ra 플러스 2분의 5p 마이너스 p는 0. 따라서 ra는 2분의 3p r 방향.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재력 상징입니다. 이건 강선의 변형을 고려한 추가 처짐을 고려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P에 의한 처짐입니다. 첫째, 외력 P에 의한 부재력을 알아보면 여기에 A, B, P가 있고요. C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계산했죠? RA가 2분의 3P, 그 다음에 T, B점이죠? 위로 2분의 5P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가 X, 이 부분이 X라고 했을 때 MX는 마이너스 2분의 3PX, 여기는 MX는 마이너스 PX입니다. 이두 가지 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입니다. 그림은 똑같고요.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A, B, C일 때 똑같이 2분의 3P 2분의 5p 맞죠? 여기서 이 부분은 x, 이 부분은 x. 따라서 mx는 마이너스 2분의 3px 그대로 가죠? 하지만 여기는 mx는 마이너스 1x. 자, p에 의한 처짐입니다. 외력p에 의한 부재력 단위하중 부재력 구하고 세 번째 p
T에 의한 처짐. 엠엑스 M1 DX는 EI분의 1 입실론 0에서 EB까지 마이너스 2분의 P X 2분의 3P X 마이너스 2분의 3 X 아 이게 P가 아니다 그냥 2분의 3 X 맞죠? 2분의 3 X dx 플러스 2i분의 1 0에서 3b까지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x dx 이거 풀었으면 4ei 9p에 3분의 x의 3승 0에서 2b까지 플러스 2i분의 p 3분의 x의 3승 0에서 3b까지 계산하면 2i분의 6pb 3승 플러스 2i분의 9pb 3승 2i분의 15pb 3승 P에 의한 처짐 이렇게 나오죠. 또한 이제 세 번째입니다. T에 의한 처짐입니다. 1번 T에 의한 B점의 처짐 B는 EA분의 T EB는 EA분의 T가 2분의 5P죠? EB는 EA분의 5PB 밑으로 또한 두 번째 T에 의한 C점의 처짐 C는 2분의 5 Epsilon B EA분의 5PB EA분의 25PB입니다 이건 어떻게 나오냐? 비례식입니다 여기까지 A, B, C죠. 여기가 엡실론 B, 엡실론 C. 이 길이는 2B, 3B죠. 이걸 비례식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네 번째 C점에 전체 처짐은 두 가지죠. 엡실론 C는 엡실론 C1 플러스 엡실론 C2는 EI분의 15PB 3승 플러스 EA분의 25PB 계산하면 자 EI는 얼마 나왔죠? 이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세부하면 30 곱하기 10에 10승 15 곱하기 200 곱하기 10에 100에 3승 더하기 2 곱하기 300 곱하기 10에 3승 25 곱하기 200 곱하기 100 그건 0.843cm 이 정도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2022년 6월 5일 오전 9시 정도 됐고요. 안병희 자, 이렇게 강설의 변형을 고려한 추가 처짐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재력을 산정을 하고요. 그러면 인장력과 발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P에 의한 처짐을 외력에 의한 거, 단위화중에 의한 거. 그래서 P에 의한 처짐을 구하고 난 다음에
자, 두 가지죠. P도 있고 장력 T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C의 전체 체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